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백령도를 찾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어민 행복버스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농어민 행복버스에는 인천 힘찬병원 의료진들이 동참해 농어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김병원 회장은 백령도 내 스마트팜 딸기 농장 및 백령 농협을 찾아 농어민과 임직원들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 46 용사 위령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최북단에 위치한 해병대 유교단을 방문해 위문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